맥아드가 9.28 서울 수복 이후에 이제 10월 1일부터 38선 이북으로 총진군을 하는데 맥아드가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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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치고 올라갔었죠. 맥아드가 막 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맥아드는 미국 역사가 낳은 사생아예요. 미국 군부가 낳은 대표적 사생아가 맥아드입니다. 맥아드는 미국 군인이었길 망정이지, 즉 엄청난 국력을 기반으로 한 물량 전쟁을 하는 군대의 수장이었길 망정이지, 적에 비해서 병력 숫자도 적고 전투 이 역량도 모자라는 군대의 사령관이었으면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그 맥아드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맥아드라는 자는요, 자기 현시욕이 너무 강한 인간이었고, 잡벅에 관한 인류 역사가 나온 잡벅 대장,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만한 큰 뛰어난 군인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완전한 엘리트주의, 잡벅 엘리트주의자였어요. 맥아드의 아버지가 필리핀 총독을 할 정도로 맥아드의 집안은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명문가, 잘 살고 명문가의 집안이었고, 맥아드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살아왔지만 그렇게 뛰어난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대, 그리고 집안의 배경 등등을 가지고서 처세를 잘해서 육군의 장성에 오르게 됐는데, 사실 2차 대전 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맥아들은 퇴역 군인으로 그냥 끝날 운명이었는데, 맥아드가 끝까지 나는 아직까지 군인으로서 더할 일이 있다고 고집불통으로 고집을 부리니까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맥아들을 필리핀 주둔사령관으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아무 고난도 없는 한직으로, 아무 고난도 없는 한직인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으로 보냈으니까 사실 맥아들은 집에 가야 될 처지였는데, 맥아들은 군인 말고는 자기는 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군인 다음에는 대통령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류의 엘리트주의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같은 과라는 겁니다. 윤석열 같은 과라는 겁니다. IBC, People, 미국 군부에서의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그래서 맥아드는 필리핀에서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미국 군부에서는 일본 놈들의 동태가 위험하니까 필리핀으로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 천하의 동양인 천시주의자였던, 오로지 그냥 서양인, 미국인, 아메리칸 넘버원 주의자였던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다른 모든 인종들과 국가들은 한수 아래로 내다봤던 오만 불손한 맥아드는, 아, 일본 놈들 쳐들어오면 한 방에 날리지 이러면서 아무런 방어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있다가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벌어진 필리핀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일본군에게 박살이 났었죠. 일본군에게 필리핀을 내어주면서 맥아드는 호주로 도망을 쳤는데, I will be back 하면서 도망을 쳤지만, 남아있던 필리핀 주둔 미군들, 아마 미국 군대 역사상,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군 역사상 가장 많은 포로가, 단일 전투에서 포로가 된 사건이 바로 2차 대전의 필리핀 주둔 미군의 항복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핀 주둔에서 남아있던, 후퇴작전을 할때큰 배라도 와서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게 당시 미국의 사정이었고, 그래서 수만 명의 미군이 아마 5만인가 7만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냅두고 맥아드가 자기 혼자만 비행기 타고 빠져나왔거든요. 명령, 미 합중국 대통령 명령이라면서 빠져나왔는데, 거기 한꺼번에 미군이 항복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이 바로 벌어지는데, 필리핀 주둔 미군이 수만 명이 동시에 항복을 했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일본 놈들은 항복을 모르는 놈들이잖아요. 항복을 모르는 놈들입니다. 항복을 하는 군인은 수치스러운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놈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 일본 놈들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수만 명의 미군이, 미군 장성을 비롯해서 수만 명의 미군이 항복을 하는 것을 보고, 할복해서 다 죽든지 수류탄 던져가 다 죽어야 될 군인들이 수치스럽게 우리한테 항복을 해?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미군들을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 수치스러운 미군 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그래서 미군들을 거기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도보 이동을 시키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험난한 열대의 숲으로 수만 명의 미군을 행군을 시켜서 포로 수용소로 보내는 일본 애들이 일부러 골탕을 먹인 거예요. 가다가 다 뒤지라고 죽으라고. 거기서 1만 명 이상의 미군이 거기서 가는 도중에 각종 병에 걸려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무능한 게 맥아더였고요. 맥아더가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과 유엔군의 역량, 미국이 2차 대전 때 쓰다가 남은 무기 다 탈탈 끌어와서 탈탈 끌어와가지고 600몇척의 전함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 한 것은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이긴 거였지 물량으로 뭐 뛰어나고 획기적인 전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인천 상륙작전에서 9월 15일 날 상륙작전을 이끌어내고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 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늘 부러웠던 거야. 맥아더 입장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초대규모의 상륙작전을 못해본 것이 늘 부러웠는데 맥아더 입장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일단 기분을 풀었어. 기분을 풀었습니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38선을 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맥아더는 무조건 38선을 넘어서 북한을 해방을 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땅으로 만들자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고 결국 먹혀가지고 이승만과 합을 이룬 맥아더가 스피드업 해서 진격 작전을 시작했죠.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북진. 대한민국 국군이 하루 일찍 먼저 출발하고 10월 1일 그 다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병사들이 그 다음날 출발을 해서 38선 전역을 뚫고 올라가서 호호탕탕 개성을 지나 해주를 지나 평양을 지나 원산을 지나 함흥을 지나 압록강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중공군 개입에 대한 경고등이 계속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맥아더가 1941년도에 필리핀의 일본 침공을 경시했듯이 똑같은 운을 보냈습니다. 맥아더의 운은 두 번째 운은 필리핀의 일본군이 막강한 전력으로 쳐들어올 것이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미 본영의 지시를 어기고 태만하게 하다가 필리핀의 비극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9년 만에 1950년 가을에 미 본영을 통해서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확실한 첩보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 맥아더는 9년 전 1941년도 필리핀에서 실패했던 경험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중공군 실패 들어오면 우리가 다 박살내버리지 뭐. 비행기 띄워가지고 그냥 폭격해가지고 다 박살내버리지. 다 박살내버리지. 그렇게 해서 중공군들의 대규모 침공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북진을 했었던 겁니다. 가령 맥아더가 평양 전선쯤에서 야 중공군 쳐들어온단다. 중공군 애들 쳐들어오면 50만 100만 쳐들어온다니까 막강한 물리력이고 1949년까지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싸웠던 아주 우수한 전투병력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그들이 무기체계는 형편없이 따발총 하나만 들고 따발총하고 박격포만 들고 오지만 실전에서 국공내전 십몇 년 동안 싸웠던 베테랑들이 쳐들어오니까 만만찮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미군과 한국군이 평양전선쯤에서 험준한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선을 펼치고 중공군이 쳐들어오면 우세한 공군력으로 제공권으로 중공군을 박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두 다 몰살작전으로 가자. 이렇게만 작전을 세웠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미 본영의 요구였고 맥아더 장군의 휘하의 장교들도 참모들도 다 그렇게 맥아더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장군님, 원수님, 여기서 멈추고 반격태세를 갖춘 채로 진지를 구축하고 중공군이 쳐들어오면 1차로 공군력으로 박살을 내고 2차로 육군의 뛰어난 화력으로 포화로 박살을 내고 3차로 우리 병사들이 진격해서 중공군을 때려잡읍시다.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맥아더라는 자는 야, 내가 맥아더야. 내가 필리핀도 해방시킨 사람이야. 필리핀의 해방에 이어서 이번에 한반도, 대한민국도 내가 북한도 해방시킬 거야.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맥아더는요, 부끄러운 장군이에요. 군사 작전 측면에서도 부끄러운 장군입니다. 네, 부끄러운 장군이에요. 맥아더를 칭송하는 자들은 결과만 보는 자들일 뿐, 맥아더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군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정도의 장군이에요. 군사 작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메가드는 군신이라고 불리잖아요. 군의 신. 이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수준이 낮은 자예요. 거기서 메가드가 평양 방어선 정도에서 멈춰서서 우리나라가 산악지역, 북한은 산악지역이 뛰어 많잖아요. 방어선을 치고 20만, 30만의 연합병력으로 병력 방어선을 딱 친 상태에서 청천각까지 방어선을 딱 친 상태에서 옛날에 살수대첩 하듯이 그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옛날 500년대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이 청천각 전선에서 수나라의 30만 별동대 대군을 박살냈다는 이야기만 해줬으면 메가드가 멈췄을 텐데 거기서 멈추고 대기하고 있다가 중공군이 개입해 들어오면 공군력으로 한 열흘, 한 달 동안 때려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넋이 나갈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공군들은 중국 공산당 팔로군들은 말이에요. 홍군들은 공군력의 공격을 많이 받지는 않았거든요. 일본도 공군력이 약했고 일본하고 싸울 때 그다음에 국민당군도 공군력이 약했기 때문에 공군에 의한 공격은 중공군이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군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사람들의 군대가 멘탈이 나가버리는데 왜? 계속 폭격을 때리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거기서 공군력이 한 열흘 정도만 중공군의 주력 병력에다가 계속 때리기 시작했으면 주야장창 때리고 다음에 그 이 미군 애들이 잘 쓰는 수법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 B-52, B-29 폭격기 들고 와가지고 그냥 융단폭격 가하고 했으면 중공군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나가면은 미군과 국군이 방어선에서 정확하게 맞서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공수부대 병력을 수송기에 태워서 우리 배후에 평양 개성에 떨어뜨릴 것도 없고 다음에 중국에서 배가 없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처럼 해주 상륙작전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육군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적을 경시하면서 청천강 라인을 딱 버티고 서가지고 오면은 때리고 완전히 녹여버리고 난 다음에 2차로 탱크와 화포로, 105mm 포로, 박격포로 완전히 박살내고 그때부터 밀고 들어가서 소탕전을 전개했으면 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은 사실상 거기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중국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병력과 한국군 병력을 그냥 속도전을 내서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압록강과 백두산에 먼저 도달하느냐, 누가 진짜 통일의 영웅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보급로도 길어지고 추위는 오고 그 길어진 보급로 사이사이에 밤에만 행군을 하는 야간 행군을 하면서 은밀 보행을 하는 중공군들이 산악지역으로 파고들어와서 그냥 보급선 끊고 포위하고 때리고 하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도륙을 당했다는 거.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중공군의 참전 병력이 많기도 했지만 중공군의 인해전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 명 대 만 명이 싸우면 우리나라 병력들은 일반적인 병력들은 쭉 서가지고 한 1km에다가 천 명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중공군 애들은 똑같이 만 대 만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이거 원래 전쟁의 기본이에요. 공세전술을 펼 때 인해전술을 편다는 것은 서로 맞서고 있는 군대가 만 명 대 만 명이면 인해전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2,000명 정도는 마치 1,000 대 1,000 명 싸우는 것처럼 위장시켜서 하고 8,000명을 모아가지고 이 1,000명으로 돼 있는 우리 전선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땅 때리는 전술. 그러니까 집중 전술. 전략의 집중. 전략의 집중. 전력을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공군하고 맞서고 있는 미군이나 아니면 한국군 지휘부는 앞에 중공군의 1개 사단 병력 1만 명이 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1만 명 앞에서 우리 1만 명도 맞서가지고 있어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거의 사단 병력이 몰빵해서 들어오는 걸 보고 뒤집어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2,000명 정도 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저쪽에도 분명히 1,000명 있는 듯한데 걔네들은 위장수이었고 8,000명이 그냥 우리 쪽에 제일 약한 고리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딱 치니까 병력이 때로 많다고 느껴지는 그게 바로 인해전술입니다. 그때 메가드의 이 스피드업 전술 저항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메가드 사령관이 지시하는 대로 속도를 올려서 치고 올라가다가는 보급선도 길어지고 중공군이 옆에서 자르고 들어오면은 우리 망한다, 안 된다, 라고 했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미국의 해병 1사단입니다. 1사단.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의 영웅적인 투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미 해병 지휘부가 메가더, 육군 출신의 메가더가 마구잡이로 전선을 끌어올리고 속도전 내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차곡차곡차곡차곡 가야 된다. 메가더에서는 미 해병 1사단이 치고 올라가서 미국 해병 1사단이야말로 미국의 이 전투 병력 중에서 넘버원 병력이거든요. 네, 넘버원 병력입니다. 뭐든지 1사단이면 최고 병력이잖아요. 네, 1사단. 근데 해병들이, 미 해병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면서 속도를 제대를 맞추면서 서로 부대와 부대 사이의 간격을 맞추고 늘 기습 공격이 있더라도 상호 방위가 가능할 수 있는 방어선을 치는 상태에서 진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올라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메가더는 필리핀에서 수만 명의 미군을 포로로 남겨놓고 뺑소니 쳤던 것처럼 결국 메가더 군이 어디로 뺑소니를 친 겁니까? 함흥으로 뺑소니를 쳐서 함흥 철수, 눈물의 함흥 철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필리핀 철수는 대규모 철수가 없었죠. 근데 함흥 철수에서는 대규모 철수가 있었는데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죠. 군대 병력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북한 민간인들까지 철수가 이루어졌는데 그 철수를 이루게 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0배가 넘는 중공군 병력, 최정예 병력들의 포위 공격에 해병들이 미 1사단, 해병 1사단이 그나마 방어를 언제든지 능수능란하게 할 준비를 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후퇴 작전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그먼 길, 한 200km 이상의 길을 후퇴 작전을 해서 갔다는 거. 이거는 불세출의 역사예요. 세계 후퇴 작전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후퇴 작전이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사단의 후퇴 작전입니다. 이건 전 세계 육군 교본, 그러니까 군사 교본에 장진호 전투라는 챕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중공군의 기습 공격, 포위 공격, 기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뭐 어렵죠. 이미 중공군이 들어왔으니까. 포위 공격에 대해서 전력상, 병력상 열세였던 해병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를 해가면서 해병이 후퇴했던 장진호 전투. 중공군의 역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투 역사이긴 했지만 미국의 해병 전투의 역사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후퇴 전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해병 사단이 메가드하고 똑같이 박자를 맞춰서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그러면서 스피드업, 스피드업, 스피드업 했으면은 필리핀 때 벌어졌던 상황, 미군 병력들 미국의 최정예 해병 1사단 병력 1만 명은 고스란히 모두 다 죽거나 중공군의 포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 지휘부가 내린 못 먹어도 고 스피드업 진격 전술에 대해서 반기를 사보타지를 했던 해병 지휘부가 미 해병 지휘부가 현명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그리고 함흥 철수 작전도 가능하게끔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 가장 어려운 난관 속에서 가장 질서정연한 후퇴 전술,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후퇴 전술, 장진호 전투. 자, 다시 또 그러면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죠. 함흥 철수 이후에. 그 눈물의 일사후퇴. 중공군이 백만이 38선 전역을 향해서 쫙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미군에서는
메가드를 비롯한, 메가드는 이미 잘려서 나갔고, 미군에서는 서울 사수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서울을 사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를 하게 된 거고, 서울을 중공군에다가 내어주고, 물러서가지고, 이 중부전선에다가 방어선을 치죠. 방어선을 치는데, 중공군이 100만이나 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죽지세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중공군이 개입한 지 두 달여 만에, 마치 미군이 개입해가지고 4달 만에 구입할 수복까지, 한 두 달여 만에 해가지고 역전을 시킨 것처럼, 중공군도 역전을 시켰거든요. 역전을 시켰는데,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수원 내려오고 오산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중공군이 행군이 멈췄습니다. 행군이 멈췄어요. 앞에 있는 미군 병력이나 한국군 병력이 뛰어난 방어수를 잘 펼쳐서 멈춘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인민해방지원군 팽르쾌 사령관의 전술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 멈춘 것일까요? 이게 항상 한국전쟁사에 51년사 중공군의 대공세 전술에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전쟁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왜 51년 일사후퇴에서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들이 3월에 들어와서 이 안성, 수원 지나서 안성, 이제 우리나라의 충청도 라인쯤에서 왜 멈췄었을까? 미군이 반격하고 한국군이 반격을 하니까 중공군이 멈췄었을까?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왔네. 왜 멈췄을까? 여러분들 왜 멈췄을 것 같습니까? 미군의 반격에 중공군이 멈췄다. 1번. 뭔가 이유로 멈췄다. 2번.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왜 팽득회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밀고 내려가서 낙동강 전선을 넘어가지고 부산까지 점령해서 아예 그냥 메가드가 꿈꿨던 것처럼 남진해서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왜 멈췄을까요? 상식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상식을. 상식을 생각해보면 돼요. 군대에는 병력이 있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병력과 무기를 지원해주는 보급선이 있습니다. 보급선. 군대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식량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식량과 무기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미 중국군, 중공군이라고 하는 게 정규군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포탄이나 총알, 수류탄 등이 계속 전방에서는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급이 돼야 돼요. 유격 군대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남의 총 뺏어가지고, 적군의 총 뺏어가지고 싸우고 하지만 정규군들은요, 일개 사단만 하더라도 하루에 쓰는 총알이 병사 1만 명이 전투가 항상 벌어지면 하루에 50발씩 쏘면은 50만 발이야, 50만 발. 소총알만 50만 발이야, 사단 단위에서. 한 달을 하면은, 한 달을 하면 1,500만 발이에요. 근데 중공군에게서 지금 중국군에게 식량도 100만 앞에 한 30만 정도가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 이남으로 30만 정도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30만을 먹일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군량이 있어야 돼. 식량을 보급해줘야 되고 두 번째, 소총, 소총탄, 총알, 수류탄, 대포에 들어간 포탄 등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지게지고 와요. 병사들이 자기 먹을 거 옛날에 수나라 병사들 했던 것처럼 자기 총탄 1인당 1000발씩 자기가 지게지고 와야 돼요? 배낭지고 와야 돼요? 안 그렇죠? 지금 당장 쓸 총알 50발, 100발만 몸에 휴대한 채로 하루치 이틀치 정도의 식량만 휴대한 채로 전투를 치르고 뒤에 보급부대에서 계속 보급을 이루어야 되는데 팽득회라고 하는 중국의 이 소위 말 모택동이 가장 밀었던 군사 지도자가 두 명인데 두 명인데 하나는 주덕이고 하나가 팽득회예요. 두 사람이 중국 공군의 가장 뛰어난 군사 지휘관인데 팽득회가 와서 서울까지 점령을 하고 밀고 내려가는데 한강을 넘어서 밀고 내려가는데 식량과 총알 무기를 실은 보급 트럭이나 기차는 아예 꿈도 못 꾸고 대량으로 보급하려면 트럭이 있어야 돼. 이제 기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량으로 식량과 무기가 보급이 되는데
이 차량 보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량 보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공군에게는 트럭이 없었어? 물론 트럭도 없었지. 그런데 중공군에게 예를 들어서 트럭이 1만 대 있다고 칩시다. 수송할 수송 차량이 보급 부대의 수송 차량이 1만 대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 1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따라서 1번 국도, 3번 국도, 6번 국도 따라가지고 차량이 움직이면은 미군 애들이 가만히 내두겠냐고. 미군 애들이. 제공권은 하늘은 무조건 미국, 미군기들인데 미군기가 공중에 중부전선에 수십 대가 늘 떠가지고 먹잇감을 찾는데 먹잇감을 찾는 두 개의 먹잇감이 있는데 하나는 전투병력을 치는 거고 또 하나는 보급하러 들어오는 보급 차량을 치는 게 임무인데 제공권을 제압당한다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제공권을. 군대는 깡으로만 운영하지 않아요. 군인의 전투력은 보급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지는 겁니다. 팽득회가 한강을 넘어서 딱 진군했는데 일주일을 딱 견뎌보니까 아우성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군 진영 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보급이 안 돼.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보급이 안 돼. 중공군 전체의 전선에 나가 있는 전선부대의 수십만, 수십 개 사단에 수십만의 중공군들에게 멀리는 100km, 가까이는 20, 30km에서 어쨌든 끌어모은 총알과 포탄, 다음에 식량을 공급해줘야 가야 되는데 그 공급해주는 차량마다 미군이 와서 때리거든. 그러면 낮에는 못 가니까 밤에 가야 되는데 밤에 가는데 깜깜한데 눈이 깜깜한데 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잖아요. 차량은 속도가 있지만 깜깜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깜깜하면은 앞이 안 보이면 그냥 벼락으로 떨어지는데 도로 여건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전 방법이 있지. 인민들을 동원해서 지게꾼을 동원하고 다음에 말 달구지, 소 달구지를 동원해서 보급을 해야 돼. 보급을 해야 돼. 소 달구지를 갖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밤이라도 보급이 되죠. 깜깜한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보급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소달구지가 한 10만 대 필요한데 소달구지는 5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지게를 진 지게꾼 인민들이나 또는 지게를 진 병사들이 10만 명이 필요한데 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띠용님 주무시다가 깨셔가지고 예, 뒷다리 긁는 이야기 하셨어요. 미군 전투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하늘을 다 지배를 했는데 뭐 제공권은 미군 전투기들이 싹 다 그냥 하늘의 지배자는 미군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전투기와 전폭기, 폭격기들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공군이 김일성이가 김일성이 팽득회한테 팽득회 동지 돌격합시다라고 지랄지랄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승만이 메가더 바지끄덩이 잡고 북진합시다 북진합시다 지랄지랄 하니까 메가드가 오케이 렛츠 고 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이 메가드라는 지원군 사령관에게 북으로 북으로 돌격합시다 그러니까 메가드도 오케이 그러고 뭐라 올라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신나게 두드려 맞던 북한 애들이 중국군의 지원 중공군의 지원에 따라가지고 중공군의 지원에 따라서 서울을 다시 얻고 한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한 달, 두 달만 하면 부산까지 치고 내려갈 것 같은데 김일성이가 팽득회 바지끄덩이 잡고 팽득회 동지 돌격 앞으로 하자고요! 하자고요! 우리 인민들이 지게 들고 소달구지 끌고 먹을 거 총알 다 보급해 드릴 테니까 하자고요! 하니까 팽득회가 야 이 새끼야 김일성 이 자식아 니는 전쟁을 아는 놈이가 모르는 놈이가 우리가 게릴라 전술을 게릴라 전술을 하는 게 아니라 정규군 전술을 하는 거고 세계 최강의 미군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그나마 무기도 떨어지고 무기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제공권이 없는 상황이면 총알이라도 소총알이라도 따발총 총알이라도 충분히 공급하고 수류탄이라도 충분히 공급하고 조그만 똥포 박격포에 포탄이라도 공급하고 먹는 거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야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그거 우리가 50km 더 전진하면 보급선이 그만큼 더 길어지는데 미군한테 다 두드리면서 앞에 가는 병사들 다 굶어 죽고 다 죽는다 못 간다
팽득회는 메가드보다 군사 전략상으로 우수한 장군이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 거예요. 팽득회는 한강 이남으로 진출해서 기분 좋은데 한 일주일 싸워보니까 아 이거 보급 때문에 안 되는구나. 보급 때문에 안 되는구나. 보급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미 중공군은요 1945년 8.15 이후부터는 정규전을 펼쳤습니다. 1945년 이전에 중일전쟁의 시기 또는 국공내전의 시기에는 워낙 병력 숫자도 적고 전력상 밀렸기 때문에 홍군들이 유격전 전술이나 지역에서의 전투 이런 걸로 했지만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부터는 국민당군과 중공군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처럼 정규군 대 정규군의 싸움처럼 대규모 병력전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팽득회가 1945년도부터 시작해서 1949년도까지 약 3년여 동안을 중공군 100만 200만을 직접 자신이 주덕 총사령관과 더불어서 팽득회도 수십만 내 병력들 정규군 병력을 가지고서 전투를 하면서 밀고 내려가서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점령을 할 때마다 늘 느꼈던 게 보급 문제를 느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한반도에 오면 보급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을 돌파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한강 넘어와서 봤는데 딱 일주일 싸워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 김일성이가 와서 울고 불고 지랄을 했는데 팽득회가 김일성이한테 이 쌍무식한 놈아 여기서 우리가 50km만 더 전진하면 100km만 더 전진하면 앞에 갔던 병사들은 다 죽는다 이 자식아. 총알이 어떻게 보급이 되고 식량이 어떻게 보급이 되느냐. 지금도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50km 정도만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보급이 안 돼가지고 총알 떨어지고 포탄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아우성인데 여기서 더 밀고 가자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못 간다. 네가 가라 부산. 김일성이 네 혼자 가고 싶으면 가라. 우리는 못 간다. 이승만 메가드 조합과 김일성 팽득회 조합은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오늘의 현대사 이야기 끝.